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원 뉴스다. 제주도 내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이 중단되어진 냄새다. 제주도가 너무내 1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 평가관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나신 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대고 지역별로 노선별로 운행의 재분석 등을 이유로 하여 용역 중단을 결정하여진 냄새다. 너문돌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으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노선들을 조정하고 버스 요금을 인상하여 매년 1,00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22% 수준으로 줄여나가긴 하는 보관을 발표하였다. 경원디 그루후제 공청회 고장 유라신 뒤도 주민 참여도 저조하고 일부 지역광 업체의 반발이 이어전에 이치로 결정하였진 냄새다. 경원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노선 변경 시기도 불투명해져 버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름값에 대한 민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사 시작 시점과 조사 끝 시점에서의 지름값을 비교하고 판매가격 가운데 소비자 지불금액 구성비과 가격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진로 빛난 주유소과 싼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매날 제주도 도민들 신들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 지역의 경유 가격은 전국 17바퀴 시도 가운데 진로 빛나고 휘발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게 거래되었다.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관광청이 빠진 걸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요르기 여성가족부 폐지광 재외동포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경원 뒤 제주관광청 신설은 이번 조직 개편안을 조정하며 논의는 되었은지도 중요도광 시급성이 비교적 노잔 반영되지 않았진 거랍니다. 경원 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인 관광청을 제주에 신설로겐 공약화해 놨다. 지난 11일부터 일본의 여행 규제가 전면 해제되며 제주관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었다. 일본은 코로나 여파로 중단해난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2년 7개월 만이 재개하였으며 단체 여행과 개인 조유 여행이 몬 가능해지며 일본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 담댄들 고람사. 제주광 일본을 잇는 정기팬 운항을 앞두고 항공사들도 압도투멍 일본 노선을 확대하여 그동안 제주에 쏠려난 관광 수요가 일부 분산될 것 담댄들 미르시 걱정하염신게 마심. 너문돌 탄저균 의심 소동이 벌어져난 해외 우편물에서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진 햄스다. 제주경찰청은 너문돌 28일 신고된 해외 우편물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 신종 마약인 LSD 성분이 검출되어진 거랍니다. LSD는 환각 효과가 필로폰의 수백 배에 달하는 걸로 알려진 합성 마약인디양 제주에서 확인이 된 건 이번이 체암일인 거랍니다. 경원안 경찰청은 마약 유통 경로를 수사한된 고람신대양 이 사건은 너문돌 28일 해외 우편물에서 탄저균이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어놨던 햄스다. 군불이 올라가면 저 밑에 싹 보여. 뭐라고요? 군불이 올라가면 저 밑에 싹 보여. 군부리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산군부리 아닙니까? 군부리는 산정상의 뜻이라는 게 아닌가요? 군부리라고 하는 그것은 파산 폭발로 인해서 산이라든가 아니면 오름 위가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을 말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산군부리라고 하는 것은 군부리의 대표적인 명승지라고 알려져 있는 산군부리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고유 지명에 해당합니다. 제주어 군부리라고 하는 그것은 표준어 분나구에 해당합니다. 군부리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분나구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 군부리나 오르방 보면 어옥 볼만 했을 거요. 아무 분나구나 오르다 보면 억세 볼만 했을 거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군부리 중에 유명한 것은 산군부리가 있죠. 분나구 중에 유명한 곳으로는 산군부리가 있지 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백록담은 한라산 군부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한라산에 보면 분화구 백록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군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백록담이라는 말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백록담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군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인 한라매가 하간서구 현장에서 인맹구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출범한 제주소방항공대는 다목적 헬기인 한라매를 도입하여 지금 고장 200여 초래의 하간구조강 수색, 화재진압 현장에서 146명의 환자를 빙환으로 이송하여 지냅니다. 경호고 요호루기 한라산에서는 탈진한 등반객을 구조하여 빙환으로 옮기는가 하면 너문덜 태풍 북상 당시에는 갯바위에서 절에 휩쓸린 낚시객도 구조하여 놨다. 다목적 헬기인 한라매는 제자리 자동 비행 기능과 적외선 카메라 곧은 첨단 장비를 탑재하여 쨘 햄스다. 제주시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8일 고장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화된 개를 집중 포획 컨댄 고랍스다. 이에 돌랑 야생개 출몰 신고가 빈번한 모술과 목장 주변에서는 포획크를 설치하고 포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당과 온 뒤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란 거랍니다. 야생화된 개는 주로 산간 지역에 서식하는 뒤 공격성이 높아내 가축 피해과 시민털의 안전서고가 걱정되옵사. 홈펜 제주시는 올드렁 너문돌구장 야생화된 개의 336마리를 포획하였다. 사망자가 출생아 쉬정을 노도는 인구의 조형 감소 현상이 제주에서 13개월째 이어점수다. 통계청이 곧는 걸 보난 올드렁 지난 7월 고장 도내 출생아 쉬정은 2,127명으로 너문의 고등 기간보다 8.2%나 줄어들었다. 반면 사망자 쉬정은 2,896명으로 너문의 고등 기간보다 22.6%나 늘어 인구의 조형 감소 현상이 이어점진 햄수다. 제주의 인구 저연 감소 현상은 너문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으로 나타남증 고람식의 마심. 삼촌들 이런 거 들어봅대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어. 도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런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도민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거다. 도민님은 별도 비용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보나니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면서 전국 어디서나 다른 보험 관계없이 중복 부담되나니 완전 좋아하면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니까니 언제든 신청하소. 다른 거 궁금한 거 있거들랑 안전정책 거로 전화행 꼭 들어봅소. 앞에서 한 말 잘 기억해뒀당 안 좋은 일 당하면 조들지 마랑 꼭 활용합서. 오늘 고란의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펜한들러십사에.